해경이 완도 해상에서 뒤집혀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실종 상태인 어선 근룡호를 인양하기로 했습니다. 안타깝게도 실종자 다섯 명은 선체 내부보다는 먼 바다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. 배 바닥을 드러낸 채 물살이 낮은 여수 거문도 해상으로 예인된 근룡호. 해경 잠수요원들이 잇따라 뛰어들지만 끝내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. 안전지대로 예인한 뒤 이뤄진 10차례 이상의 수중수색에도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. 해경은 수중수색을 일단 중단하고 해상크레인을 이용해 근룡호를 인양한 뒤 정밀수색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 수색이 이제 마무리됐고요. 일단 인양해서 바지 위에서 다시 한번 선체 내부 수색을 할 계획입니다. 선내 수색에도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실종자들은 먼 바다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해경은 목포와 여수, 제주까지 해상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일본과 중국 해난구조센터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하지만 해경이 근룡호의 AIS 신호가 끊긴 지 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점과 근룡호가 표류한 지점에서 거문도 해역으로 16km가량을 이동한 탓에 구조 지연과 이후 대처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